고객님이 저한테 하사해 주신 거죠, 그렇죠? 예예. 예. 내가 싫어하는 꿀어떡. 나는 잼든 걸 좋아하는데 잼 말고 저 뭐야 그냥 무설탕 뭐지 아, 아니, 아무것도 안 들어. 아예예 예, 예. 카스테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예, 거 사오고. 예. 이런 거 잼 들은 거 사왔네. 예. 그리고 커피. 예. 위장병 있어요. 그냥 짬뽕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얼굴도 파묻을게요. 아 너무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는 거다? 편의점 주인한테 받아서 예. 고객님이 주는 거예요. 예, 예. 일용할 양식을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라. 예. 맞죠, 제 말이? 예, 맞습니다. 농사꾼이 주는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예. 되게 오늘 뭐 몇 점이에요, 이거 오늘 한 거? 아, 98점 드리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. 나오죠 이렇게 폼? 나오죠? 예. 폼? 이게 안 됐단 말이야. 예, 맞습니다. 작업할 때까지 보통 빵꾸도 예. 빵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만들 때 이게 봐봐요 이게 처음에 뚫을 때 그 사추를 예. 얘랑 1대1로 뚫어버린 거야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. 빡빡하게 맞는 거지. 예.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약간 좀 더 구멍 더 예. 크더라고 유도리 있게 해줘야지. 맘에 드시죠? 아, 너무 이러니까 이 동네에서 내비 가게들이 날 싫어하는 거야. 이 집 가지 마세요, 가지 마세요. 자기 실력이 나오니까. 예. 어. 결국은 호버 사님이 결국에는 마지막 선택한 자는 나예요. 예.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좀 잘하거든. 예. 비싼 건 사실이지만 잘하거든. 남양주에까지 올라온 거예요? 그 남양주에. 아, 남양주 예? 예. 아, 경성도 빼서 예자를 많이 쓰시네. 얘면 원래 경도 어디에요? 경상도 대구 경산이에요. 대구? 예. 어, 홍지표 도시 대구. 예 맞습니다. 그거 좋겠다 지금 대구. 대구는 신났어 지금 투자 계획이는. 거기는 홍지표가 있는 동안은 예. 그 원래 도지사가 무서운 게 예. 서울시장이나 도지사나 그 동호회 대통령이야 그치? 예. 그 때문에 민주노총 정도 없어지고 거기서 이제 쓸 때도 돈 삥땅차도 없어지고 예. 너무 좋겠다. 지하차장들이 삥땅을 못 가니까 이제 실하게 홍준표를 삥땅을 쳐야 되는데 못 치게 삥땅 못 치게 하니까. 예. 아 감사합니다. 야. 아 제가 감사하지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. 예, 예. 자, 애들. 예예. 예. 그거 있잖아. 애들 개밥복지. 예예. 예. 이 개밥복지를 왜 반대하는 줄 알아요? 홍준표가? 개밥복지를 홍준표 애들한테 애들한테 개밥복지 이런 거 예, 예. 뭐냐면은 예, 예. 이 무상급식이라고 말하잖아. 예, 예. 그거는 가난한 집 애들만 주면 돼 차라리. 예, 예. 차라리 2만 원 주고 니들이 사 먹으라 하면 2만 원이면 진짜 햄버거 뭐 통닭 피자 다 먹을 수 있어. 예, 예.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예. 전부 다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민주당. 아, 민주당에서. 예, 예.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? 삥땅을 치고 삥땅을 그때부터 이제 삥땅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. 아...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받아볼 때는 집에서 라면을 또 끓여먹는 거야 애들이. 왜냐 예. 개밥이 나오니까. 예.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예. 이게 죄다 삥땅 치는 사기꾼들이었던 거야. 아... 그래서 개밥복지 이런 데 막 이권이 하면은 거기서 또 삥땅을 치는 거야 우리나라 이게 민족. 그러니까 네, 예. 이거지 삥땅 못 치게 하면 애들한테 밥도 맛있는 거 줄 수가 있잖아 그치. 예, 예. 그래서 학부모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. 예. 학교 말고 학부모가 개입을 해버리면은 예. 애들한테 맛있는 거 줄 거 아니야. 엄마 아빠가 맛없는 거 안 해줄 거 아니야. 예. 그쵸? 예. 세상에 아니 무 하나 단무지 하나 밥 그리고 똥국 이게 뭐야. 그쵸? 예. 이제 그 군대 그 이거 뭐 밥 이런 것도 그 예비군 밥 개밥 나온 거 알죠? 개밥 예비군 예. 예 예비군 개밥. 아, 예. 사진 올린 거 봤어요. 예. 그렇듯이 그게 다 비리가 아니라 부조리. 그러니까 예. 다 부조리가 비리가 다 있네. 차라리 길 밖에 나와서 사먹고 있는 게 낫지. 예. 이게 얼마나 치예요? 이게 8,000원. 이게 낫지 차라리. 예, 맞지.